오늘은 녹화 방송을 했는데 녹화가 되질 않아서 제가 그 짧게나마 일단 무료 방송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좀 조정을 해서 굉장히 좀 흔들렸죠.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동결을 시켰는데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장에 투자해서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했었다가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짧게나마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넥소 1호 수출차를 타보고 우리나라 충전소를 100개를 충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그저께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올해는 좀 오늘 좀 떨어졌죠. 그래서 수소차, 수소전기차는 정부 수혜주기 때문에 특히 김동연 부총리의 5년간 연간 5,100억씩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수혜진은 확실히 좋을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갈 종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또 무차익 공매도를 금투사가 5년간 71곳을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번에 삼성증권에서 벌렸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한다는 거참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건 수익 받은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 또 빌붙어서 국민연금은 4% 이상 주식 대여를 받은 공매도 종목으로다가 전부 빌려준다는 거죠. 기관은 고객한테. 개인들은 이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이제 GS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카카오, 두산인프라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국민연금이 빌려주면서 역시 공매도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남북 문제가 철도 관련해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착공이 들어간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11월 6일 날 중간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북 경제 제재를 외치고 다니는 문 대통령하고 미국의 뭐죠? 종전선언 문제하고 겹쳐서 어떤 것이 우선일지 아마 제재가 더 우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 단둥시 중국 쪽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방직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또 내년에는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북 수혜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 철도 도로 연결 기업들은 실적 개선해서 들고 간다면 떨어지지 않는 한 보유해야 되겠죠? 예. 끝났다고 그래서 건설주, 거기다가 철도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요? 잘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장에도 투자해서 이기는 길을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실패하죠. 그건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이 꾸준히 가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급등 상한가를 먹어서 시세 변동이 큰 종목에 손을 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돈을 금방 벌것 같지만 오히려 더 초조함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 예상과 반대로 하락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식에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면 서서히 복구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에 급등주를 만졌다가 더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뭐냐면 CNS 자산 관리죠. 급등상한가 나간다고 만졌다가 역시 상패당해서 부실을 매수하면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또 부실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 간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 폐지된 종목들을 보면 GD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서 처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하는데 너무 올랐어 그러면서 못 사더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차트로만 보다 보니까 주가로만 보다 보니까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의 식구는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매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올란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못 사고 바닥으로 가는 종목, 부실 종목 샀다가 강통으로 가고 지하실 2층, 3층으로 떨어지는 실제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차트만 보고 기업 분석을 안 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JYP의 트와이스가 인기로 여기서 지난번에 사줄 때 우리가 일본에 전국 투어를 갔을 때 4일 만인가 5일 만에 전국 그 투어의 표가 완전 매진되는 거 보고 야, 이거 트와이스가 그렇게 인기가 좋나? 그렇다면 우리는 JYP를 꾸준히 들고 가라. 지금 100몇 프로 수익 나서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엔터주는 분석이 어려워서 사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차트만으로 분석하지 말고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번다면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부실이는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거꾸로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먹기 위해서 그런 걸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삼화 콘덴서하고 삼화전기를 써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죠. 삼화전기는 제가 6,200원을 추천해서 무려 1,650%까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삼화전기는 150% 정도. 그런데 제가 이 삼화그룹 중에서는 삼화전자는 사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상한가로 나갔지만 이 기업은 부실에다가 자본 잠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무리 삼화그룹이라도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3대1 감자하고 실적 부진으로 결국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죠.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 급등 상한가로 빨리 돈을 복구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는데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평상심입니다. 내가 그저 화를 내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든지 그렇다면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했지만 마음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런 이유가 되냐 하면 사람들은 주식을 좋은 종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 이익 나면 다 자르려고 그러고요.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해서 100% 수익 나는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힘들고, 또 심리 싸움이 자신과의 주식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들은 심리적으로 주가만 조종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손해를 자초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종목이고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 흔들릴 필요 없죠.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투자한 종목에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도 없고, 그죠?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도 안 하고, 차트 주가로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위험할 수 있고요. 자신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거.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ELS도 가장 문제가 되고요. 개인 투자자는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환매할 권한이 있어서, 그죠? 자기네가 돈 벌으면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 상품을 우린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거죠. 과거에 키코 같은 경우도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키코 가입했다가 태산 LCD가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를 봤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뭐죠? 기업의 기본적인 금융 상품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상심이라는 게 뭔지, 그죠? 이건 뭐죠? 녹십자 랩셀입니다.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손절매 타령하다가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보유해보지 못하는 거죠. 좋은 기업의 투자는 매도 없이 보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손절하지 못해서 손실 났다고 그냥 아우성 칩니다. 처음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이제 추가 하락하니까 손절매 해야 되냐 말아야냐 이걸 고민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꾸준히 보유한 투자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유할 수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정석으로 가는 동업자 정신을 갖지 못해서 그냥 생활비 벌어야 된다고 결국 일주일 만에 나가면서 아 저걸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그러면 그때 손절할 때 저한테 무료방송에서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뭐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고 뭐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벌고 가는 기업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사면 손절해야 되고 그저 손절매가 정답인 것처럼 자꾸만 누구를 위해 종을 치는 건가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이 종목을 몰빵을 해서 뭐 유명 연예인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몰빵 투자해서 자신은 망했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면 기업이 재무 분석을 보고 아직도 가치가 감소하는 기업임을 때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앞에서 상을 줬으니까 또 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기업은 최소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도 주식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전에서도 봤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차입도 안 한 상태에서 공매도로 때려서 개인 투자자를 흔들어버리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참아낼 수 있지만 부실 기업은 정말 아프게 만들고 내 돈을 다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감자와 그죠? 아까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삼화전자가 3대1 감자에서 결국은 감자하고 거기다 주가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자, 이것도 뭐죠? 예, 무림 PMP입니다. 들고 가십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예, 몇 사람 없습니다. 무려 추천주를 이 은봉에서 추천해서 주도주로 간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걸 못 들고 갔죠.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럼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차트를 보니까 주가만 보이는 거죠. 주가가 너무 올라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걱정만 앞서서 그죠? 걱정만 앞서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 쳐다만 보고 수백 프로 나는데 그죠? 수백 프로 나는 동안 쳐다만 보고 진정한 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예, 제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보다시피 예, 끊임없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해서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든 못 벌든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서 평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녁 강의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 40 강의가 역시 초보부터 투자의 기본,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이 행동경제학인 심리적 분석,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업종 사이클 이해와 주도주 잡는 법, 이런 것을 다 기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가 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정석을 배우고 정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동업해서 오랫동안 갖고 가서 노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녹화 방송이 뭐죠? 갑자기 그 사이트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가 짧게나마 이가 뭐죠? 두 개까지만 강의 다음 나머지 일곱 개까지가 있는데 다할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라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장에 그래도 롤러코스터에 힘들어도 정석으로 가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은 이기는 게임으로 갈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해서 갈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실 종목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좋은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과거에 한번 보실까요? 비중을 어겨서 자 2억을 몰빵 친구 말 듣고 2억을 몰빵했다가 이번에 상장 폐지된 종목이 파티 게임즈죠. 또 KNC 글로벌을 샀다가 호재가 있다는 말에 그죠? 예 이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일 벌어질 거라고 해서 매수했다가 1억을 까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건 뭐죠? 플렉스컴입니다. 우리 유료원에 아시는 분이 1억 3천을 몰빵했다가 결국은 뭐죠? 상장 폐지. 부실 기업의 특징들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로다가 뭘 먹으려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장 폐지를 하지 않고 감자를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업 분석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그것이 꾸준히 그렇다고 아직 공부가 안 됐는데 집중 투자라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라면서 서서히 매수를 조정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간다면 투자가 편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잃지 않는 행복 투자로다.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